분위기 있어요. 그죠? 네. 뭔가 사진 딱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황실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황실 도서관으로 이 밝은 빛이 이어진다는 뜻을 지닌 중명전. 그 이름대로 광명이 계속 비춰야 할 이곳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1905년 11월 17일 저녁, 이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한 곳에 들이닥칩니다. 퇴궐 준비를 하던 이 대한지구의 대신들이 겁에 질려 이 중명전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헌병들은요, 이들을 회의실로 밀어넣고 받아버립니다. 대신들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찬성하라고 강요한 건데요.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이곳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조약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포에 떨던 대신들 사이로 국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호한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체결한 것이 좋겠습니다. 을사늑약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단 한 사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인물.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매국노 이완용. 여러분은 이완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지요? 이름은 워낙에 아니까 예, 이완용 하면 일단 안 좋은 딱 생각이 바로 나요. 근데 크게 많이 아는 거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완용은 사실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 일본은 미워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완전 처음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네, 저는, 네. 일본을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대체 이완용은 언제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 땅의 모든 걸 일본에 넘겼을까요? 지금부터 이완용의 지난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우와, 그런 신하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어,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원. 아하. 유경공원. 아, 예. 들어보셨죠? 네네네. 유경공원. 맞습니다. 아, 유경공원은 1886년 고종의 허가로 세운 조선 최초의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경공원을 세웠을까요? 외교할 때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막 외교도 많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때니까. 맞습니다. 아, 이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청나라. 아, 그렇죠. 아시죠? 예, 군신. 네. 자, 병자호란 패배 이후 이 청나라는 쭉 이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었죠. 자, 고종은요, 이 청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근데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었을까요? 고종의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882년 조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의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조정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 이 조항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길러내야죠. 길러내야죠. 맞습니다. 자, 미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죠. 자, 유경공원은요, 서양과의 교류, 외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를 익힌 외교 재원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 없죠, 없죠.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유한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